송전철탑 건설이 지연되면서 강원 동해안 화력발전소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전력을 생산해도 수도권으로 생산한 전력 모두를 보낼 수 없어서인데요. 정부가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보도에 정상빈 기자입니다. 2017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동해 GS 북평 화력발전소입니다. 유연탄 화력발전기 두 대로 최대 출력 1190MW 전기를 생산하는데 한 대는 가동을 멈췄습니다. 몇 년에 걸쳐 강원 동해안 발전소는 늘었는데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송전선로는 확충이 더디기 때문입니다. 동해안 다른 발전소들도 발전량이 20-30% 수준에 머물면서 적자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민간 발전사들이 특히 경영상에 보면 재무적으로 연간 한 3천억에 이르는 매년 적자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. 올해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삼척 블루파워 등 신규 발전소 추가 운영도 부담입니다. 신한울 2호기가 가동을 시작하면 강원 동해안 화력발전소도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. 송전선로 사용 우선권이 원자력 발전소에 있기 때문입니다. 발전사들의 적자가 더 커질 전망인데 지역사회도 우려를 표합니다. 적자는 곧 지역경제에 아주 대단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력이 감축을 하게 된다든가. 정부는 송전철탑 건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주민 동의를 얻도록 특별법을 만드는 등 발전사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. 송전망이 늦어져서 발전 제약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런 부분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운영상의 대책, 또 안정화 설비 이런 걸 최대한 갖추도록. 하지만 송전철탑 건설에 대한 환경훼손 논란과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센 만큼 정부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분명해 보입니다.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.